야당이 국정원에 해킹 의혹을 풀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지만 국정원은 가장 기본인 로그 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접촉한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이미 로그 기록에도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민간인을 해킹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 기록만이 아니라 해킹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 즉 하드디스크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의 본질은 국내 민간인에 대한 해킹 여부. 이를 판가름할 정보는 국정원 RCS 서버에 저장된 로그 기록 속에 들어있습니다. 야당이 초기부터 로그 파일 원본 공개를 요구한 이유였습니다. 일시, IP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타겟을 식별할 수 있는 주요 정보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국정원은 이 로그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당도 처음엔 국정원이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할 것처럼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이 일부 자료를 삭제하고 자살하자 의혹은 더 커졌고 여당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우리 국방 전력의 정보 기록을 일일이 파헤치는 것은 국가 안보를 무장 해제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분별한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이 아니고 북한이 될 것입니다. 국정원은 임 과장이 삭제한 자료를 모두 복원한 결과 문제가 될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100% 복원을 했고 복원해서 보니까 국내 사찰은 전혀 없었다. 그건 확신한다. 국정원장은 그에 대해서 직을 걸고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일도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사찰은 있을 수도 없고 절대로 없다 하는 걸 이야기했고. 그러나 야당은 이른바 셀프 검증 결과를 믿으라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국정원도 주장하듯이 백업번이 존재하지 않아요. 백업번 자체가. 그래서 이게 다 삭제된, 복원된 건지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국정원이 원하는 자료만 복원된 건지 아니면 국정원도 다 복원됐는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인지 불명확한 거죠. 이러자 일부 언론들이 나서 여야의 정쟁 구도만 부각시키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려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여야의 국정원 해킹 의혹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정쟁 때문에 민생은 뒷전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보안 전문가들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건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기술적 접근이라고 조언합니다. 우선 임 과장의 자료 삭제 문제가 큰 틀에선 중요치 않을 수 있다는 점. 내국인 해킹 여부를 가늠할 자료는 어차피 로그 파일인데 임 과장이 아니었다 해도 국정원이 마음만 먹었다면 이미 로그 파일을 얼마든지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It's possible. I mean, the log files at the end of the day, they're essentially text files. And, you know, if someone wants to, they can go in the file and edit it and delete things and add things and change things. 이때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기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로그만 분석하게 되면 로그를 갖고 이게 수정이 됐다 안 됐다고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드러나게 로그가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이 됐는데 시간이 역순이 발생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작업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로그 자체만 보고 이게 조작이 됐다 안 됐다라고 밝히는 것들은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포렌식 전문가는 그래서 로그 파일 조작을 식별할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말합니다. 자료 유출 직후에 국정원 서버의 로그 파일을 바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지금에 와서 원본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선 로그 파일이 공개될 경우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되레 논란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원본 자체를 그럼 줬을 때 이 원본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돼 있냐? 국가적인 프로그램 뭔가 돼 있냐 그런 것들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추는 상태에서는 뭐 전달해준 자료가 정말 원본인지 아닌지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원본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정보가 들어있으면 이거 원본인 것 같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 전문가들은 로그 파일만이 아니라 파일이 담겨있던 국정원 RCS 서버의 운영체제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그 파일 일부를 수정했다면 최소한 파일을 열고 닫은 흔적이, 삭제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면 역시 그 흔적이 남아 운영체제 내 곳곳에 다양한 형식으로 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분석하면 본래의 자료를 복원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파일에 손을 댔는지 여부는 확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파일이 만약에 어떤 수정이 되거나 이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럼 그 시스템 있죠. 우리가 윈도우즈 컴퓨터라고 하면 컴퓨터 자체, 그렇죠? 서버면 서버 자체에 그 디스크 자체가 전체적으로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로그 파일이 어떤 임의적인 조작을 가했다 안 했다, 사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파일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신빙성 있게, 신뢰성 있게 판단할 수 있죠. In order to perform proper forensic analysis, though, you would need access to the original disk, like the hard drive inside the NIS computer, which was running the Hacking Team software. So if Hacking Team, if the NIS provides the log files, just the files, there's no way to check. There's no good. A robust way to check whether they've been manipulated.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야당이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기술진의 간담회 개최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하드디스크 원본을 요구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국정원도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자살한 임 과장이 해킹 책임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모른다는 식의 해명으로 오히려 의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임 과장이 타 부서로 전출한 이후에도 지난 5월부터 자료 유출 때까지 157건의 이메일을 해킹팀과 주고받았고, 이때 목표로 한 실전용 타깃만 57개나 됐습니다. 또 오는 10월에 해킹팀 관계자를 서울로 불러 RCS 교육을 받기로 하는 등 임 과장 없이도 차질 없이 해킹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직을 걸 정도로 의혹을 풀 자신이 있다면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검증 방법을 국정원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원 입장에선 이번이 대선 개입과 간첩 증거 조작으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복원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